그러면은 소희랑 재림이는 이렇게 좀 친해지게 된 어떤 계기나 그런 게 있었어? 결정적인 게? 내가 소희를 처음 본 게 회사 사무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회사 대표형이 얘를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 이제 헬스장 다니다 캐스팅 돼가지고 헬스장에서? 네, 네. 헬스장에 이제 트레이너분이 대표님이랑 친구여갖고 밤에라도 책을 끼고 이렇게 뛰니까 러닝머 아마 러닝머신 뛰고 있을 때 맞아, 러닝머신 형이 뛰고.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대. 네, 어디냐고 키이스트라고 했는데 이 형은 아 키이스트라고 들은 거야. 아 저기 아, 배용주 씨 아, 회사. 아 그쪽 회사구나. 뭐 예쁜 애들은 다 책 아는 사람이 있구나 했는데 그때도 나 또 반대했었어 사실. 아니 네가 뭔데 반대해? 그러니까. 그냥 지 갈 길만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거? 그렇지 아, 선배 입장.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다행히 9년 동안 9년 된. 10년 그쯤 봤는데 잘 크고 와서 참 뿌듯해요. 그러면은 카이스트를 김태희 씨 때문에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어릴 때 엄마가 저 연예인 하고 싶다고 어릴 때부터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에 김태희 선배님 나오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저렇게 예쁘고 서울대 나오고 뭐 노래, 춤, 연기 다 잘하는 언니가 있는데 너 뭐 잘하는 거 있냐고 공부라도 잘해야 연예인 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이 되게 어릴 때 충격적이어가지고 와, 그래서 공부가 된 것도 신기하네요. 아니,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는 네, 은근히 악바리 성격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소희 씨는 과학고를 조기 졸업을 해서 고2 때? 네 조기 졸업 다음에 과학고? 걸려가지고 아? 친한 사이에? 그렇게 안 친한데 자꾸 그러더라고요. 아 이렇게 여자친 남자친 거야? 여기는 남매고? 근데 아, 저도 같이 크루즈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 프로그램에서? 네. 아 맞아 앞에 세고. 프로그램이라고 깔아줘야 돼요 프로그램. 아 그래 맞아 갔다 우리 크루즈 여행 아무도 안 믿어도 괜찮아. 아무도 안 믿어도 괜찮아. 일부러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 윤소희랑 크루즈 여행 갔다 왔어. 근데 난 미국에서 몇 년 산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영어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통역을 좀 하라라고 해가지고 레이첼이라고 데리고 갔어요. 걔는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그 친구도 못 알아듣는 전문 용어를 쓰는 영어도 다 알아들어요. 아 정말.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좀 아쉬워하진 않으셨어요? 이렇게 뭐 좀 공부를 쭉 가지. 뭐 쭉 가지 네. 뭐. 좀 아쉬워하시기는 하시는데 요즘에는 좀 좋아하세요. 오히려 TV 많이 나오니까 좋아하시는데 키스씨 이런 거 보면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해요? 난 키스신 때문에 배우를 하고 싶는 거예요. 얘기는 솔직하게 얘기 못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 있어요. 이 남자 뭐 어떡하냐고.